오늘은 포토클램의 프로페셔널 카본 삼각대 PTC2441 P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포토클램 삼각대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삼각대보다 한 등급 높은 카본 삼각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 헤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포토클램에서 또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제가 한 달 반, 두 달 정도 여기에 있는 포토클램, 지금도 포토클램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보면 좋을 포인트들 설명드리면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던 제품이 포토클램 카본 삼각대 PTC1341 그리고 볼헤드는 미니 30NS의 제품이었어요. 그게 다리가 지지하중이 약 18kg 정도이고요. 볼헤드가 약 20kg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리뷰를 하는 PTC2441 그리고 위에 있는 볼헤드는 NS38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전과랑 비교를 하자면 다리는 지지하중이 28kg 정도가 되고요. 볼헤드도 약 27kg입니다. 기존에 리뷰를 했던 제품들보다 지지하중이 약 10kg 정도 더 많아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물론 더 두껍겠죠. 우지. 저번에 포토클램 리뷰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사용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포토클램은 국산 브랜드입니다. 저는 국산 브랜드를 좋아하는데요. 모니터도 TV로직,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현대 포토닉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포토클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고장이 났다. 제가 연락을 했을 때 피드백도 빠르고요. 서비스도 꽤나 빠른 편입니다. 조명이나 삼각대에 문제가 있어서 보내면 어지간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가 많이 없는 디자인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카본의 매트한 블랙 질감의 삼각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헤드에는 포인트로 금색 아니면 빨간색이 있는데요. 얘도 아예 색깔이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검은색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본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볍고 고탄성이고 강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재질이나 만져지는 촉감이나 락킹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사용감이 좋았다는 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성능이 되겠죠. 이 얇은 다리의 지지하중이 약 28, 볼헤드가 27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카메라를 27kg짜리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지하중이 10kg인 삼각대에 10kg짜리를 올려버리면 무조건 가만히 서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약간 미세하게 떨린다던가 조금씩 내려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게 세팅을 하면 카메라가 15kg, 10kg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넘겠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우리가 세팅하는 거는 약 7kg 미만이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문제 될 건 없고, 제가 연락하고 지내는 구독자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포토클램을 샀어요.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우지. 네 번째는 포토클램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센터 컬럼이 보통의 삼각대보다는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노다이징 처리를 해가지고 꽉 잡아줘가지고 미세한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컬럼을 높이고 조였을 때, 꽉 조이고 났을 때도 진짜 확실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잔 떨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QS 락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삼각대 다리를 이렇게 풀고요. 가만히 놔두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그 안을 그만큼 촘촘히 해놨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고 내릴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만히 놔뒀을 때는 흘러내리지는 않는, 그만큼 안쪽이 쫀쫀하고 결착이 잘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잠궈줬을 때도 꽉꽉 잠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세게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삼각대 이 부분에 육각렌치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풀거나 쪼으면
잘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저가는 당연하게도 진짜 제가 체중을 실어가지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엮었어요. 진짜 힘 세게 줘서 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정도? 우지. 얘는 그 정도의 힘은 충분히 버티는 삼각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헤드 부분에는 포토클랩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쪽에 금색, 은색으로 작은 다이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각대를 잠글 때 좀 많이 돌려야지 잠기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애초부터 조금 다이얼을 타이트하게 돌려놓으면요. 한 번만에 잠기게끔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농도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양쪽으로 위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수평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삼각대가 제 기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나머지에도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4분의 1인치 다 있으니까 모니터를 단다든지 뭐 때문에 못 올려서 마이크를 단다든지 그렇게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삼각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촬영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되면 90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얘는 93도까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형인데 지형에 따라서 약간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 한 3도 정도의 여유를 두겠다라는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토클램에서 나오는 공용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다른 도브테일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육각 렌치로 조일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이버로 조이긴 하지만 육각 렌치로 조여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조여지고 더 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육각 렌치를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솔직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제로 육각 렌치가 있는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비싸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단순히 아쉬움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만 저렴하며 물론 카본은 원래 비쌉니다. 여러분, 포토클램이 비싼 게 아니라 카본으로 들어간 거는 일단 비싸다고 보면 돼요. 네, 여기서 가격적인 경쟁력을 조금만 더 만들어주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기저기에서도 인기가 있는 제품이 되겠다.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이벤트를 많이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갖다 줘봐. 자, 얘도 포토클램입니다. 지금 얘가 3으로 시작되는 다이얼이고요. 얘가 2441, 얘가 4로 시작하는 프로페셔널 라인의 포토클램 삼각대입니다. 물론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밸런스가 조절이 되는 비디오 헤드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고정샷에서는 무조건 포토클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만족하고 있는 삼각대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기성으로도 판매를 하지만 직접 제작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고를 보니까 17m짜리 삼각대를 포토클램에서 만들더라고요. 특수한 환경에서도 수제작이 다 가능한 포토클램이니까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필요한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첫 번째 포토클램으로 시작해서 사용한 지가 언 반년 이상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얘는 촬영 중이네요. 얘들아 고생하셨습니다. 니들 멋있게 나온다 지금. 안녕 한번 해봐. 네. 오케이 컷. 컷.